범불교 2세기를 열어갈 제15대 종법사로 전산 김주원 원정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전산 김주원 원정사는 1948년 전북 전주시 교동에서 부친 재산 김재암 선생과 모친 상타원 민묘선행 여사의 삼남사녀 중 차남으로 출생하셨습니다. 원불교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인 박심홍 교도의 연원으로 입교했으며 당시 종법사셨던 대산종사를 친견하고 성격과 기질을 스스로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어오다가 균타원 신재근 종사의 지극한 원력과 공덕으로 원기 56년 출가서원을 하였습니다. 이후 전산 김주원 원정사는 교단 내 교화, 교육, 행정의 주요 임지를 거쳤으며 원기 82년 원불교 최고 의결기관인 정수위단원에 피선되셨고 원기 94년에는 원불교 행정수장인 교정원장의 중임을 수행하셨습니다. 원기 97년부터 현재까지 영산선학대학교 총장으로서 예비 전무 출신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일생 스승님의 경륜을 받들어 낯없는 마음으로 초지일관하고 교단의 법제와 행정체제를 정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맡은 바 사명을 다해온 전산 김주원 원정사. 원기 91년 7월 제152회 임시수의단회에서 법위를 정식 출가위로 사정하고 종사의 법훈을 서원하셨습니다. 원기 103년, 법납 39년, 법위 정식 출가위로서 9월 18일 제가 출가의 뜻을 모아 제15대 종법사로 선출되셨습니다. 전산 김주원 원정사는 앞으로 6년 동안 새로 구성된 수의단회를 중심으로 원불교 제15대 종법사의 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